일단 벗어. 저 밥. 이거? 그거 벗고. 복기라. 네. 복기라, 저 옥수수도 좀 삶고 감자도 좀 삶아야 돼 오늘. 네, 아버지. 아버지는 아빠고요. 저는 저기. 아버지. 네, 저는 남편이에요. 저기요. 아버지. 오늘은 조금 가위랑 옥수수도 좀 삶아 먹어보고 감자도 구워 먹어보고 장작도 패고 오늘 할 일이 많아. 가위가 옥수수 좋아하거든요. 고구마, 감자 이런 거. 저 솥에다가 직접 불을 떼서 이 물을 활용해서 집 청소? 역시 알뜰해. 청소. 물도 그냥 버리지 않네. 그리고 오빠도 청소해요. 나? 오빠 샤워했어. 오빠 더러워서 많이 씻어야 해. 아니 청소했어. 청소를 샤워했어. 좀 뭐 빨리빨리 그냥 팍팍팍 퍼. 복기라, 오늘 장작 나무 가지러 가야 되니까. 이거 혹시 면허 있니? 라이센스 있어 이거? 면허 있어? 회사 선수 있잖아. 아 선수야. 선수. 야 배경 죽인다 진짜. 나비도 많고. 아니 며칠 동안 오빠 몸이 너무 좋아졌어 여기 있으면서. 그럼 살까요? 뭘 사? 시골집? 응. 시골집을 산다고? 갑자기? 시골 너무 좋아해. 주차. 오 진짜. 오 면허 땄네. 주차가 깔끔한데? 아니야. 불 떼는 거야. 사람 때리는 거 아니야. 자 갑시다. 복기랑 같이 가. 복기라. 아버지. 에? 손 주세요. 아니. 얘 이상하게 시골 돈이 난폭해졌네. 아니 이거 나무 주세요. 자르는 거. 뭐 보시는 거지? 뭐 바람둥이 하면 거기 주세요. 와 가위도 아니고 도끼로 자른다고. 가위 편집 잘해야 돼. 알았지? 티 안 나게.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. 잘 놓는다. 야 이렇게 정결하게 해봤는데. 요시. 응? 조용히 해야 돼. 왜요? 지금 훔치는 거야. 걸리면 혼난다 할머니한테. 맛있겠다. 와 때깔 봐. 감자. 아니 그래서 오늘의 메뉴는 뭡니까? 오늘은 옥수수하고 감자. 오우 때깔이 그냥. 이야. 작살 나는구만. 가위가 이게 원래 하고 싶은데 눈 뜨거우면 안 돼가지고. 아 뜨거. 와 불은 빨리 있는 것 같은데. 금방. 야 물이 지금 장난 안. 어우 찜질방이야 벌써. 자 감자 테스트를. 어우 뜨거워. 이거 어떻게. 아우 아직 멀었어. 아 내가 한번 뭐가 이렇게 다 어설퍼. 아직 멀었습니다. 뭐야 여기 안에 이렇게 있어서. 봐봐 꽈리래 형이. 꽈리? 근데 어떻게 먹어요? 형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? 잘. 아 오빠 진짜 더워. 너무 더워 지금. 죽을 것 같아. 그러면서 씻겨줄래요? 여기서? 응. 여기서 씻겨준다고? 응. 가위도 씻어야 돼. 지금 너 불 냄새 장난 아니야. 의사 땀 나지 않아서 오빠 의사 씻겨줘. 야 이거 등목을 진짜 얼마만에 해보는 거야. 와. 어렸을 때 오빠 어렸을 때 많이 했지 오빠도. 아, 등목이야.
진짜 샤워 아니야. 다 저주만 위에만. 오빠 또 아 이거 진짜 오빠 근육 남들 잘 안 보여주는 거야. 오빠 진짜 아니야. 운동해야 해요. 배가 장난 아니야. 뭐가 어때서? 그 마누라가 해주는 등목 처음입니다. 어. 시원. 맞아. 힘들어. 손으로 아, 또, 네, 땀도 좀 닦아주고 또 안으로 지린다. 왜요? 아우 시원해 진짜. 이제 가이 차례. 오빠 영상 해줘요. 그럼 아무도 없는데 뭐 부끄러워하지 마. 시골에서는 다 하는 거야. 김가이 차례. 자. 라이브서. 등목 하셔야지. 벗으세요 이제. 위에. 벗어요? 벗고 이거. 엎드려 뻗쳐. 벌 받는 것처럼. 일단 벗어. 저, 이거? 그거 벗고, 잠깐. 형. 형 미안한데, 지금 등목해야 돼서. 형 가요. 아니, 형. 문어코를 해서 뒤로 와. 아니, 절로 가라니까, 절로. 이건 느낌 못 가요. 또 가야 돼? 또 가야 돼? 아니, 형 뭘 보고 싶은 거야? 벗으세요. 아무도 없어. 오빠 해줄게. 시원하게 해줄게. 아, 정말요? 사람 많아요. 가해가 등록하면 유튜브에 못 올려. 이따가 몰래, 오케이? 경험해야 되니까, 오케이? 오케이. 그런 정도? 아, 조금 더 했어. 야, 이거 오래 걸린다, 근데. 불이 이렇게 센데. 그거 알지? 오빠 또 이거 감자 꺼내기 또 선수거든. 와. 와우. 미쳤다. 와, 옥수수. 와. 와, 루스 색깔 보여. 오. 냄새는 장난 아니야. 와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는 건데, 수정이? 와, 아니,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지? 진짜 맛있다. 맞아요. 진짜 맛있어. 장난 아니네. 와, 근데 가해한테 오빠가 항상 고마운 건 가해는 스테이크 비싼 거 이런 거보다 진짜 이런 거 좋아하잖아. 작은 거에 진짜 저거 항상 고맙지. 옥수수 진짜 가위가 좋아하거든요. 아 근데 옥수수 아까 오빠 소금 많이 넣어서. 아 짜? 아 너 소금 너무 많이 넣었구나. 짜네. 많이 짜요. 아까에서 봤어요. 그거 오빠 무슨 힘? 아니 형이 이만큼 넣으라고 그랬거든. 그쵸? 오빠가 조금 갖고 왔는데 야 더 넣어야지. 뭐야 그 사이즈가 네 사이즈야? 이러길래 갖고 왔죠. 형 나는 내 사이즈는 그래서 근데 진짜 부드럽다. 할머니 할아버지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눈물 나니 그동안에 같이 있었다고. 아버지 진짜 다음에 또 보자. 네, 아니 내일 올 거예요. 그래요. 네, 내일, 내일 점심시간에 또 올 거예요. 왜? 너무 잘 챙겨주셔서 얘가 정을 너무 많이 느끼고 간다고. 맛있는 너무... 음식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우리도 며느리 좋은 며느리 얻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.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가지고 대박 나. 네 알겠습니다. 더욱지만 하는 분 더욱지만 하는 분 여름이다 뜨거운 태양을 봐 삐질삐질 땀범벅에 또 불쾌지수만 자 가는 거야 모든 건 내려놓고 끈 짧은 가방 하나 텀블러 끼우고 일상을 벗어나자 여행 가자 저 바다로 여행
혼자서 떠나보면 기분 째질 거야. 여름이다. 네 옆에 친구를 봐. 꼬질꼬질 땀 냄새에 또 불쾌질 수만. 자, 가는 거야. 모든 건 내려놓고 친구들 하나하나 불러서 태우고 일상을 벗어나자.